남자 코성형 무조건 직선 코다?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서만근입니다. 오늘은 남자 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여자 코는 직반 또는 뭐 곡선, 남자 코는 뭐 직선 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남자 코성형이 여성 코와는 어떻게 다르고 또 멋지고 근사한 남자 코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 코는 뭐 직선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항상 또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도 이제 뭐 얼굴 형태도 다르고 이목구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하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뭐 얼굴 긴 분들이 코를 직선으로 좀 길게 코끝점을 아래쪽을 향해 이렇게 해놓으면요, 얼굴이 굉장히 길어 보이고 노안이 돼버려요. 그래서 얼굴형에 맞는 형태 또 끝점의 위치 라인도 다 다릅니다. 실제로 요즘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주관적인 어떤 취향도 다 다르시고 또 얼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도 많이 달라요. 일부러 매부리코를 만들어 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코끝을 콧대보다 좀 낮게 해서 그러니까 원래 코인 것처럼 좀 남자답고 좀 상남자 스타일, 약간 이제 그런 코는 대개 보면 볼륨도 있고 약간의 이제 굴곡도 있고 그런 코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코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목구비에 따라서 그 맞춤형의 어떤 코 성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에 대한 안목과 좀 경험 있는 전문의를 찾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직선코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그 연기자가 이제 이재훈 씨죠. 사진에 보시면 눈 사이부터 코끝까지 쭉 뻗어서 아주 대표적인 이제 남자 코다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느낌의 코예요. 강동원 씨 이제 대표적인 꽃미남 배우잖아요. 이분도 보면 눈 사이부터 코끝까지 이제 직선으로 뚝 떨어지는 날렵한 코선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그 말씀드릴 분은 아이돌 그룹 출신이자 요즘 굉장히 핫한 배우이신 이제 차은우 씨인데요. 보면은 콧대도 높고 오똑한 편인데 콧대 중간에 약간 매부리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끝이 조금 처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느낌, 원래 코인 것처럼 보이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을 이제 되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이제 BTS의 V군 같은 경우 코를 보면 날렵하고 오똑한 코인데 약간 코끝이 좀 처져 있어서, 그래서 이런 코를 만약에 이제 코끝을 더 높여서 완벽하게 직선으로 했으면 누가 봐도 저건 수술한 코야 해서 깊이 될 수 있는 코 모양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약간 매부리코를 하고 코끝이 조금 처져 있음으로써 부담이 덜한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원빈 씨 같은 경우도 앞에 말씀드린 두 분하고 비슷합니다. 코는 오똑한데 약간 매부리코 느낌이 있고 코끝이 조금 낮고, 쉽게 얘기하면 약간 좀 그 남성미 넘치는 그런 코예요. 공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고 큰 코예요. 이렇게 이제 좀 높은 코이면서 매부리코 느낌이 있고 코끝이 처져 있는 코는 얼굴 골격하고 잘 어울려야 돼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이쁘장한 얼굴 골격을 가진 분이 이런 코를 하면 안 어울려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코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항상 얼굴 분석을 해서 그게 어울리는 분이면 그거를 권해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다른 라인으로 또 권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굉장히 잘생긴 배우죠, 주드로. 이분 보면 콧대 중간에 약간 매부리커가 있고 코끝은 살짝 처져 있어요. 그리고 코끝이 뾰족하지 않아요. 약간 볼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 겉눈썹에서부터 콧대 양옆으로 이어지는 그 선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전형적인 잘생긴 서양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톰 크루즈도 보면 그 겉눈썹에서 콧대로 이어지는 거에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리고 콧대가 아주 뭐 슬림하고 작지 않아요. 좀 굵죠. 코끝도 보면 좀 굵고 약간 매부리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좀 아쉽게도 최근에 이제 노화 현상이 와가지고 코가 요즘 보니까 조금 울퉁불퉁 굴곡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나이 들면 진피가 좀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코의 피부도 좀 얇아져서 코의 뼈와 연골의 굴곡이 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은 좀 그게 좀 심해서 조금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다음 이제 조니 뎁 가장 섹시한 배우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은 보면 이제 코가 이렇게 굵은 편은 아니세요. 약간 슬림한 편이지만 콧대가 좀 오똑하고 매부리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쭉 뻗으면서 코끝이 조금 낮은 듯한 전형적인 이제 서양 남자인데 코도 좀 슬림하고, 근데 그게 이제 얼굴형하고는 어울리는 거죠. 디카프리오 뭐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정말 멋있는 연기력이 뛰어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이분도 보면 겉눈썹에서 콧대를 이어지는 그 선이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콧대 오똑하고 하지만 코끝이 뾰족하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이분도 좀 나이가 드시면서 어쨌든 좀 피부가 얇아지면서 약간의 이제 코에 굴곡이 조금 보이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좀 멋있는 배우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코가 가능하다는 게 남자 코가 여자 코와는 좀 다른 그런 특성이고요. 각 개인들의 이목구비, 또 피부 특성, 또 얼굴의 형태에 따라서 각각 어울리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담할 때 그 원하시는 거를 제가 충분히 듣고 그분에게 더 맞는 걸 제가 권해드려서 서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똑하지만 좀 자연스럽고 수술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자 코 성형은 근본적으로 이제 여성의 코 성형과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기자들 사진도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로 가장 잘된 수술은 본인의 얼굴에 어울리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남자 코 성형에 이제 경험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본인 얼굴에 맞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술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JW 정원성형외과 원장 서만군이었습니다.